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마틴 루터 킹의 막내딸이자 공식 후계자인 버니스 킹 목사가 방 안에서 3.1운동 100주년 행사 참석과 DMZ 견학 등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버니스 킹 목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사회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정신인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버니스 킹 목사가 밝힌 우리나라에 대한 첫 소감이었습니다. 킹 목사의 어린 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된 후 한국에 가서 꼭 조 목사를 만나겠다는 꿈이 이뤄졌습니다. 킹 목사는 누구나 총기를 가지고 다녀 자칫 사고가 일어날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 비해 한국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좋은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단 상태인 한반도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폭력 철학을 통한 서로의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킹 목사는 폭력적인 행동 대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dialogue ensues, in order to address conflict, both sides have to talk to each other. They have to communicate and they have to listen to the issue from each side. And they have to do the hard work of seeking to listen for a common pathway forward. And that requires being willing to make some compromises on each side. 버니스 킹 목사는 한국 크리스천 청년들과 함께한 희망 토크쇼 시간을 통해서도 교회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시대, 성도들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뤄진 공동체적 관계로서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목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교회가 잃어버린 선한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it is the people. And that to gain influence, the people have to begin to really connect with other people, not in a religious sense, but in just a human-to-human connection, caring about the needs of others, it will help to regain influence because people want to know how much you care before they know how much you know. 버니스 킹 목사는 5살 어린 시절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 숨졌던 아버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분노 대신 다른 긍정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긍휼을 베푸는 법을 배웠고 그 후 인권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미국 사회에 활발한 인권운동과 비폭력 운동을 펼치고 있는 버니스 킹 목사. 이제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시채널 뉴스 조우현입니다.